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여러 가지다. 그렇죠? 가지인데 가장 좋은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사랑을 베풀도록 해줘.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와서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사랑한다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해야 될 사람. 그게 바로 뭐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참 그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선물을 내가 말해주겠다. 자,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뭐만 있으면 된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뭐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결국 이런 건 뭐예요? 모든 소유를 팔아서 막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 해도 무슨 목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하여. 구원 받기 위하여. 그래서 그렇게 해봐도 내 유전자가 결코 켜지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도 좋다. 뭐만 있으면 된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사실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그 사랑의 특징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 말은 사랑의 빛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모든 빛은 스트레스 아니에요. 스트레스라. 그런데 무슨 빛은? 사랑 빚은 스트레스가 아니야. 왜? 사랑을 주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건 어떤 사람? 내가 하는 사랑을 주면 그거는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누가 주는 사랑? 성령이 내 속에. 그렇게 할 때는 그 자체가 정말 즐거웁니다. 행복한 것이다. 결국 이런 얘기예요.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그 아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 억지로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기가 너무 좋아 사랑스러웠어. 예. 네. 그래서 성령이 주는 사랑은 사랑을 그냥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랑. 아, 얘를 사랑할까 말까? 에이, 사랑하자. 이거는 스트레스야. 아니겠죠. 그래서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자, 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뭐예요? 다
지킨 거는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다 십계명에 있는 계명이에요. 그렇죠? 말한 것과 그 외에 어떤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뭐예요? 그거 다 들어있는 거다. 그러니 네가 정말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은 네가 그렇죠? 십계명을 지킨다고 뭐 애를 쓸 필요 없이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한 말씀 가운데 모든 계명이 뭐예요? 다 들어있다. 그 말은 뭐냐면 십계명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무엇이라? 사랑,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사랑의 얘기지 어떤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들은 이 십계명은 도덕법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건 전 영망이 안 들어. 도덕 최고의 도덕은 누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 마음 속에 있는 게 최고의 도덕이야. 그 최고의 도덕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있지, 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런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 그 무조건적 사랑에 예수님만 내 속에 들어온다면, 뭐 구구절절 뭐 하지 말라 뭐 하면 안 된다 뭐 부모를 공경 이거는 다 무슨 소리? 내 잔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라? 완성이라. 사랑, 네가 성령으로부터 사랑의 선물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 있는 모세 율법 중에 어떤 율법 갖다 대봐라. 그걸 다 완성한 것이 하나의 답, 그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참 멋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너희들로 하여금 옛날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던 것도 참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왜 못 참았어? 조건적이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성령을 자꾸 받으면 점점 더 참을 수가,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참는다는 것은 마음에 안 들지만은 참아. 그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양 아닌 선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거늘, 우리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성령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자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또는 온유하며입니다. 봅시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온유하며 성경마다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다른 번역은 어떻게 하냐? 아, 사랑은 친절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랑은 친절합니다. 친절하다가 압도적으로 맞네요. 그 다음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게 누구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 인간의 사랑하고는 달라.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건 설명 안 해도 다 대충 아시겠죠. 그렇죠? 사랑은 뭐 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참 아주 가깝게 지내고 술도 같이 많이 먹고 이 자식은 술 취하면 애가 정신이 살짝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업고 우리 하숙방에다 데려다가 재우고 근데 참 걔가 마음에 들어. 참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얘가 교회도 안 댕기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화여대생들하고 미팅을 많이 했거든요. 해가지고 어떤 여학생을 만난 거야. 근데 그 여학생은 교회 댕기고 그랬던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만나가지고 쭉 교제를 하더니 결국 한 3, 4년 만에 결혼했어요. 아주 자그마한 이쁘장한 여자인데 그래가 한 번은 집에 놀러 가니까 서로 존댓말을 해. 요즘은 이렇게 그냥 친구처럼 이런 여자. 그래. 여식 이제 술도 다 끊고. 자기 부인한테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이래서 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 참 예수 믿는다는 게 희한하네. 그런 생각. 어떤 면에서 좋아 보여요. 그 참 절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의를 지킬 것은 지킨다. 그래서 사랑할수록 예의를 지켜준다. 어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참 다른 번역은 어떻게 했는지 좀 봅시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뭐 알 것 같은데도 좀 그래요. 저는 공동운임 사랑은 사역을 품지 않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저는 영어 번역으로는 어떻게 해놨냐. 'Seeks not her own'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만 뭐예요?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래요? 상대방의 그 선택권을 존중해 주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은 아니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도 자기의 선택으로 나를 밀어붙이는 그런 사랑은 아니다 이거죠. 참 온유하고 친절한 사랑이야. 그렇죠. 아하, 내 뜻대로 하라니까 내 말대로 해 여보 이래 싸면 그 동네 뭐 이상해. 예? 범인이에요? 오. 그 사모님 따라가줘요? 아, 이야, 그 참, 뭐가 조금 바뀐 것 같아. 아시겠죠? 우리 집은, 아주 강력합니다. 아, 그래야 철이 들어요. 그러면 그래야 그 남자가 좀 그렇게 줘야 돼. 그래서 저도 우리 집 사람 같은 여자를 만나 가지고 자기 주장이 있어요. 뭐 조금 잘못하면 야단도 많이 맞고 오늘도 두경석 씨 야단하셨어 아주. 그래서 여보 내 말대로 해. 자,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느라고 제가 철이 꽤 들었어요. 아, 사랑이란 게 이런 거다. 사랑은 자기의 주장만 밀고 나가지 않는 거다. 그것도 어떤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번역이 아주 좋네요. 사랑은 does not seek its own. 자기의 주장만을 관철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is not provoked. 네,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 한번 봅시다. 성내지 아니하며. 맞네요. provoked 하면 이거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금방 뭐예요? 욱 하고
성질내는 것을 프로모크 하는데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다른 번역을 보면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좋아요. 사랑은 급히 욱하지 아니하며 맞아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안 들어도 성내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부드럽고 온유하고 친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만 계속 내세워가지고 나를 자꾸 밀어붙이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퍼부어주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될수록 하나님이 밀어붙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어지고 이제 그런 인간과의 하나님인 그런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고 사랑은 무엇을 품지 않는다? 원한을 품지 않는다. 두고 봐라. 내가 다음에 한 방. 네, 내가 그래서 이 원한을 품는 것은 이건 악령이야.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게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생각. 그게 맞는 말이야. 공론.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는다. 좋은 번역이야.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좋아요. 자, 그런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기회가 오면 내가 한마디 또 쏘아붙여야지. 그래서 묵사발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불의가 뭐였어요? 불의. 예. 예? 공부했잖아. 자, 그렇죠. 하나님의 의. 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사랑이다. 왜? 그것이 바로 뭐니까? 생명이니까. 불의는 생명이 아니야. 사망이야. 사망이야.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뭐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진리는 의, 옳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는다. 참아도 골라가면서 참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것을 참으며 참 남편 해먹기 힘들죠? 그래서 해보려면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야만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믿어준다는 거. 우리가 믿어줄 때, 믿어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지만 그래도 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안 날 것도 뭐예요? 난다면 뉴스타트 하는 거나 꼭 같아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그 뜻에 반응하되 우리가 그 뜻을 선택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그 뜻을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무엇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지. 내가 믿으면 아, 옳다, 맞다. 제 말이 맞다. 라고 내가 믿으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전자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영향을 변할 수 있다. 라는 말은 결국은 내가 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니까? 믿음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자꾸 믿음 하지만은 성경에 여기저기 보면 행한대로 갚으리라 또는 행한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 네. 그럼 믿음하고 상관없네. 내가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여러분이 아시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행함은 뭐를 전제로 하고 나오는 행함이에요. 믿음을 전제로 한 행함이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자연히 따라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들이 꽃 향기를 맡아. 그러면 향기를 맡을 때 꽃 향기가 정말 좋으면 어떻게 해요? 하고 표정이 확 달라져. 그런데 내가 꽃을 가져올 테니까 향기를 맡고 웃어야 돼. 이런 식으로 행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꽃 향기,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탁 나면 내 유전자가 저절로 켜져 안 켜져. 그 내 유전자 켜지면 나는 웃기도 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기도 하고 결국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자꾸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가지고 이제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 없는 행함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 나는 믿음이 있을 수
없지만 그 하나님 시킨 대로 내가 행하지 않으면 벌 받아. 그러므로 내가 행해. 그런 행함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행함은 믿음이 없이 행하는 행함은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한 줄 아십니까? 예, 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이, 자, 보세요. 자,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 그게 죄다. 그게 죄라는 말은 스트레스다, 이 말이에요. 왜? 벌 안 받으려고. 벌 안 받으려고 착한 척하고, 벌 안 받으려고, 아, 내가 봉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봉사를 하고, 이런 것은 결국 내 유전자를 키는 것이 아니라 뭐요? 끌 뿐이다. 이게 나를 죽이는 것이다. 그게 죄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미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 감사와 기쁨이 있겠어 없겠어? 있으면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행함이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아까 우리 두경석 씨가 다이아나 부르니까 어른이 막 이러대. 그렇게 누가 허락했어? 아니야. 그 노래가 좋으니까 그 노래가 야, 참 신난다 하면 이게 행함이야. 아, 노래 좋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아, 네, 네. 기쁨의 행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디 속에서는?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면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뭐예요? 따로 놉니다. 따로. 그래서 성경에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든가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런 말은 다 그 행함이 그게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 또는 하나님을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그러지 않고 조건적 사랑으로 믿고 내가 행하면 그 행함은 죄다 이 말이야. 스트레스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믿어준다. 제가 옛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대전에 가서 대전에 그 도마동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아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그래서 제가 이 사랑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 기 일부에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예, 어미지가 있죠. 이게 어미지. 이 어미지는 새끼를 어떻게 나가지고 다 이렇게 품고 있어. 젖 먹이고 다 품고 또 핥아주고 참 새끼지들을 진짜 잘 돌봐주고 모성애가 아주 강한 그런 어미지고 그런데 이 어미지는 새끼를 젖만 먹여놓고는 어떻게 핥아주지도 않고 품어주지도 않고 그냥 새끼들은 자기들 멋대로 나동거려줘서 자는 거야. 그리고 어미도 어미대로 자고 이런 그
그러니까 모성 본능이 약해. 그래서 암탉들 중에도 이런 모성 본능이 약한 암탉이 있대요. 그래서 모성 본능이 강한 암탉은 계란만 보면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모성 본능이 나가지고 왜냐면 처녀들이 시집간 친구 애기만 보면 막 이게 모성 본능인데 이게 유발되잖아요. 그런데 모성 본능을 그 모성 본능 유전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잘 켜져 있으면 모성 본능이 풍부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어미지는 모성 본능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추측으로는 이렇습니다. 어미지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고 자랐다. 그래서 어미지가 뭐 빨리 죽어버렸다든가, 어미지가 실험 대상이 돼가지고 뭐 이런저런 주사 맞고 그러다가 빨리 죽어버렸다든가, 그래서 어미지의 사랑을 어미지가 막 자기를 핥아주고 그런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 이 닭들도 이 부화장에서 부화된 어미 암탉은 별로 계란을 봐도 별로래. 그런데 이제 엄마가 품어가지고 품어서 이제 딱 태어나면 엄마가 있고 또 엄마가 이렇게 뭐 콕콕 집어서 주고 그런,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날개를 펴서 그럼 새끼 병아리들이 다 굴러 들어가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게 이제 정상적인 모성애를 발휘하는데. 이 부화장에서 부화된 그런 경험이 있는 모성의 유전자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먹는 음식은 꼭 같이 이 어미지가 먹는 음식이나 이 어미지가 먹는 음식이나 다 꼭 같은 음식이니까 엄마 젖은 꼭 같아. 그러니까 먹는 건 꼭 같은데 지금 요 새끼들은 어미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서 다른 거죠. 그래서 자 먹는 거는 꼭 같고 지금 외부적 환경은 꼭 같은데 과연 어미지가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사랑을 풍부하게 해주고 또 안 주고 해서 건강상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알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피를 뽑았고 이래가지고. 뽑고 해보니까 얘들이 훨씬 더 면역력이 어떻게 약해요. 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 이런 것들 다 안 켜져 있고 꺼져 있어가지고 병이 잘 걸려서 잘 죽어. 제가 아주 강아지를 아주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릴 때 우리 큰 집에 가면 그 개가 있어가지고 그 새끼를 낳으면 그게 막 너무 가지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큰어머니 이제 이거 한 마리 가져갈래요. 그러면 큰어머니가 지금은 너무 빠른데. 근데 나는 그게 왜 뭐 빠르고 늦고 무슨 상관인지 그 당시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갖고 오면 내가 아무리 정성껏 해도 돼. 죽어버리는데 나중에 가보면 엄마하고 같이 있는 새끼들은 뭐예요? 예, 네, 발빠르게 살아있다고. 왜? 이 강아지 새끼들이 엄마의 사랑을 못 받으면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새끼들은, 예, 면역력이 약해요. 얘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했다고, 기발한 생각.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엄마를, 어떻게, 한번 바꿔치기 해보자. 이 엄마를 일로 보내고, 이 엄마를 일로 보내자. 어떻게 될게? 그래서 이 엄마가 일로 가더니, 이 새끼들을 또 어떻게? 막, 그러면 품고, 핥아주고. 면역력이 회복돼. 그런데 본래 저 사랑받던 새끼들은 면역력이 아주 건강했는데, 저 엄마가 오고 나서부터는 면역력이 뭐예요? 약해지더라, 이거예요. 참. 그 사랑이란 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쥐 새끼, 쥐끼리의 사랑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사랑도 그런 힘이 끊을. 하물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고, 방언을 막 하고, 그래 봐야, 사랑 없으면 뭐요? 꽝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요? 견디느니라. 자, 그래서 그, 대전에서 이제 이런, 이제 이런 걸 쥐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세미나는 청중들이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끝나고 이제 문에 서서 가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악수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데 한 남자분이 안 가고 옆에 한참 서 있더라고요. 서 있더니 하는 말이,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모든 것을 믿으며, 이제 그 사람 말이 자기가 아들이 있는데, 자기는 대학 교수래요. 근데 교수들은 아들도 교수가 됐으면 하거든요. 우리 의사는 아들도 뭐예요? 의사가 됐으면 그렇게 하듯이. 근데 교수가 되려면 반드시 뭐 박사학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식이 공부를 안 한대. 머리는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한대.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교수 가망이 없어 보인대. 그래서 자기가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죽여.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 자식이 뭐 노숙자, 도박에 빠진다든가. 자꾸 그런 나쁜 생각만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랑은 나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야. 오늘 박사님 강의를 듣고 제가 우리 아들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가망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 아들은 교수가 될 것이라고 내가 믿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렇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아들은 아빠가 그거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더라도 아빠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우리 아들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땐가 이 생각을 바꿔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아,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다 라고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그것을 믿으려고 애를 쓰고 또는 믿는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랬죠. 아, 이분이 눈물을 쭉 흘렸어. 저는 완전히 거꾸로 했습니다. 아, 뭐라 그러냐면 악한 소리밖에 안 했대요. 이 빙신 같은 놈아. 너 같은 놈은 거지밖에 안 돼. 너는 아무리 봐도, 내가 이 아빠가 아무리 봐도 노숙자밖에 안 돼. 그래, 노숙자가 돼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고생 시켜 돼. 맨날 이런 100% 부정적인, 믿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나쁜 얘기만. 그러니까 애가 점점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대로 돌리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한 6년 후에 제가 다시 갔어요. 거기. 한 7년 됐나. 가서 이제 저는 그 사실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는데, 이제 세미나가 다 끝나고, 그 사람이 또 남아서, 박사님 기억나십니까? 아. 우리 아들 노숙자. 아, 그래서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때가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박사님의 그 충고를 듣고 그때부터 화만 났다 하면 자기가 이 노숙자 거지들로 막 그러지 않고 화만 났다 하면 이 박사 될 놈의 새끼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애가 점점 달라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드디어 박사 학위를 받았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가 없을지라도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얘가 박사가 되겠느냐라고 해도 뭐예요? 바라라. 그것이 안 바라는 것보다 뭐예요? 훨씬 나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안 날 것 같아 라는 생각에 압도되지 말고 그런 생각만 들어왔다 하면 뭐예요? 완전히 바로 그냥 거부해버려. 그리고 나는 날 수 뭐예요? 있다. 안 되면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저 안 되면 뭐요? 하하하하 웃고. 예. 그래서 그걸 바라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뭐요? 그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견뎌라. 참 우리 인생은 이렇게 악령하고 이 잡신들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편안하게 산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랑은 영원하다. 이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뭐는 끝나도 예언도 패하고
선지자가 하는 예언 뭐예요? 예언도 결국 나중에는 뭐예요? 예언대로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언도 뭐예요? 거치고, 지식도 변화. 아무 다른 것들은 다 지금 현재 중요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그것은 지식도 내가 이제 다 아는 게 돼버리고, 그렇죠. 그러나 사랑이란 것은 끊임없이 영원히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영생을 이어가고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다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냐. 그러나 온전한 것, 그 사랑이 내 마음 속에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다 뭐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마음 속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남아 있어야 될 것은 결국은 사랑밖에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뭐까지도 사랑하란 말이에요. 암도 사랑하자. 그렇죠? 아마 간밤에 잘 잤냐? 착하지? 그걸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너 때문에 지금 뉴스타트도 하고, 너 때문에 참 좋은 하나님 사랑도 받고, 좋은 진리도 깨닫고, 참. 그러나 너도 결국은 내 인생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부분적인 것은 결국은 뭐예요? 패하고 끝난다. 오직 나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암도 알아듣고 알아서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방금 배운 이런 사랑,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의 역사로 받은 그런 사랑, 그것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이 성령의 선물, 많은 종류의 선물이 있지만 이 사랑이라는 선물을 성령으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보다는 더 남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병든 세포 속에 유전자를 그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정말 몸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